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창조 1세대 아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이제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조된 대략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대략이라고 하는 말은 역사 혹은 세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상에 속한 이 땅에 속한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 육지의 동물, 가축, 기는 생물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다스릴 첫 번째 세대가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최초의 이름이고 창조 1세대 남자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담을 남성, 여성 구별해서 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인류, 모든 인간의 시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담이라는 단어의 뜻은 히브리어로 아다마라고 하는데 흙이라는 뜻에서 나왔기도 하지만 얼굴에 혈색이 보인다. 우리 사람만이 얼굴에 혈색이 보입니다. 어떤 동물도, 어떤 새나 어떤 짐승도 얼굴에 혈색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혈색이 보입니다. 그래서 얼굴에 혈색이 보인다는 뜻으로 아담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가 어원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1장에서, 창세기 1장에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술하고 2장에서부터는 창조의 중심이며 주인공인 아담에 대해서 클로즈업, 아담을 확대해서 아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의 중심이 바로 아담이며 아담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운영하시고 역사의 중심에 누구를 놓으셨습니까? 아담을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실상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자이며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중심에 세우신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하나의 드라마로 본다면 연출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주인공은 아담이고 엑스트라는 세상의 만물이다. 그래서 단연코 아담을 비롯해서 우리 인간들이 세상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이지만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의 모든 역사, 모든 섭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인공인 인간을 망가뜨리는 악역에는 누가 사용되었겠습니까? 마귀가 사용되었죠. 그리고 또 인간을 파멸에 빠뜨렸던 그 마귀의 악역을 대적해서 마귀를 멸하고 인간을 구원하는 선한 역할에 누가 오셨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마귀의 도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역사, 물론 앞으로도 수백 년, 수천 년 언제까지 역사가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모든 역사를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까지 합해서 이렇게 하나의 그 줄거리가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관 또 인간의 가치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세상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여기 말씀해 보면은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고 초목이 없었고 채소가 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셋째 날 초목과 채소를 땅에서 자라나게 하셨다고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왜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는 땅에 초목도 채소도 나지 않았다고 기록했을까? 이 뜻을 영어 번역본에서 보면은 뜻이 분명해집니다. 들에 초목이 땅에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들에 식물이 아직 솟아오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영어 원본을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된 것을 보면 약간 애매한 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원어나 또는 영어 흠정역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서 또 다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셋째 날 하나님께서 땅을 향해서 채소, 식물, 열매 맺는 나무들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고 명령하셨는데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아직 땅에 식물들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까? 사람 때문에 만드셨다고 그랬죠. 아담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또 비가 오고 뭐 요즘에 비가 안 와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렇게 비가 안온 적이
뭐 몇십 년 만에 한 번이래요. 그래서 너무나 비가 안 오니까 저 아랫지방에서는 고사를 지냈어요. 기우제. 그 요즘에 기우제 지냈다는 그런 이야기를 거의 못 들었는데 얼마나 비가 안 왔으면 농부들이 기우제를 지냈겠어요. 그런데 기우제를 지냈다는 얘기 조금 지나서 바로 비가 왔어요. 그 지낼 필요도 없는 건데. 그런데 이제 제가 방송에서 어떤 농부가 이런 얘기 하는 것을 들었어요. 요즘에 비가 안 와서 힘드시죠? 그러면 이제 지하수라도 이렇게 끌어올려서 물을 대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죠. 그랬는데 그 농부가 하는 말이 참 일리가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무리 지하수를 퍼서 올려서 물을 대고 저수지에 있는 물을 대도 하늘에서 내린 비만큼은 좋지 못하대요. 비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는 여러 가지 좋은 유기물질이 하늘에서 비와 함께 내리는데 이 지하수에서 올라온 물들은 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식물이 자라는데 그만큼 하늘에서 내린 비보다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만 모든 식물들이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서 잘 자라고 수확도 많이 거둘 수 있는데 그냥 지하수만 의존하면은 그 수확이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구나. 저도 몰랐는데 그 농부가 하는 말을 듣고 알았어요. 왜 비가 필요한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땅 속에 이미 모든 식물들이 자라날 조건이 다 되었는데도 아직 식물들이 올라오지 않은 이유는 비 때문이다.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제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비를 내리도록 명령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땅에서 식물들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비로소 땅 위에 식물들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연 만물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물은 식물이 자라게 만드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 비가 그렇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식물을 자라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6절 말씀해 보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개로 말미암아 지표가 적셔져 있다면은 이 땅이 이렇게 적셔져 있다면은 분명히 작은 풀들이나 채소들은 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인간에게 필요한 또는 짐승이나 여러 동물들에게 필요한 많은 우거진 초목과 채소와 열매들이 아직 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창조과학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성경적인 창조론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고 지구가 안개와 수증기로 덮여서 마치 온실 효과처럼 되어서 오존층으로부터 오는 자외선과 해로운 광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과학회에서도 노아 홍수 이전에는 비가 오지 않았다는 성경적 근거를 창세기 2장 5절에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구절로 삼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아직 아담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땅은 안개로 자욱했고 아직 초목들이 무성하지 않았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직까지 온 세상의 초목으로 무성하도록 하지 않았고 인간이 이제 만들어진 후에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풍성하게 이루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사람 중심으로 모든 세상을 운영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육과 영으로 된 사람을 지으시다. 이제 창조 1세대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으셨는가? 육과 영으로 지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동물도 역시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어요. 사람과 동물을 같이 흙으로 지으셨는데 그 흙이 차이가 납니다. 동물을 지은 흙은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 아담아라고 하는데 약간 거친 흙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지은 흙은 아파르라고 하는데 먼지같이 굉장히 부드럽고 미세한 그런 먼지 같은 그런 흙입니다. 그러니까 곱고 굉장히 부드러운 흙이죠.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여름에 보령에 가면 머드 축제가 있죠. 그 머드 축제에 가면은 뭐 외국에서도 많이 사람들이 오는데 남녀 젊은 사람들 아이들 뭐 그 머드 축제 하는데 가가지고 그 부드러운 흙을 진흙을 온몸에 바릅니다. 마치
파우더를 바른 것처럼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또 살결이 고와진다 그래요. 그래서 머드 축제에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그 곱고 미세한 부드러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짐승은 약간 털도 그렇고 몸 자체가 거친 면이 있는데 사람은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세미하고 연합니다. 사람의 살결은. 그것은 그 재료가 같은 흙이지만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부터 걸레는 아주 부드러운 먼지 같은 입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의 육체적 감성, 감각은 동물이나 이제 짐승들보다도 훨씬 더 세밀하고 더 민감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피부가 훨씬 민감합니다. 동물보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면에서 볼 때 동물이 사람보다도 더 후각이나 청각 혹은 시각이 뛰어나다고 하는 말을 듣기도 해요. 왜 그러느냐? 원래 처음에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사람이 훨씬 후각이나 청각이나 시각이 동물보다도 뛰어났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감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 코로나를 앓고 나면은 후유증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후각을 잃어버린다고 그러죠. 냄새 맡는 능력과 입맛을 잃어버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또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그 뛰어난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후각이나 시각이나 또는 청각이 약화가 되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지 않고 빚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재료는 흙이므로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하나님이 빚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우리를 빚으셨다 그 말이죠. 흙으로 빚으신 사람의 코에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불어넣으셨다는 말은 풋 하고 바람을 집어넣은 것이죠. 그리고 또 숨을 불어넣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코에 생기를 넣으셨다는 것은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셨고 또 생명의 불을 붙이셨다. 그래서 그 원어의 뜻에 보면은 킨들, 킨들은 불 붙이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생명에 불을 붙이셨다. 그래서 사람은 열정이 있어요. 어떤 동물의 욕망, 동물의 어떤 그 무서움, 싸나움 그런 것과 인간의 열정은 다릅니다. 인간이 마음속에 품은 대단한 뜻을 이루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열정, 그것이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사람에게는 굉장한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악한 자도 어떤 나쁜 일을 하기 위해서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추진합니다. 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위대한 인간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인간은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불을 품고 그 일을 하게 되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코에 뭘 불어넣으셨습니까? 열정을 불어넣으셨다. 생명을 불붙이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는 거룩한 영감이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동물과는 다른 어떤 초능력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거룩한 기질, 거룩한 기질이 무엇입니까? 죄를 분별할 줄 알고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짐승들과 또는 동물들과 다른 어떤 굉장한 능력을 주셨는데 뛰어난 두뇌, 감성 이런 것도 주셨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기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거룩한 기질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승들은 거룩해지는 게 뭔지 몰라요. 개나 뭐 소나 무슨 뭐 고양이한테 죄짓지 마, 거룩해져 안 통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거룩하라, 거룩해지라 이런 말씀이 사람에게 통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거부를 해요. 싫어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하라는 말씀을 듣고 막 흥분을 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져야 되겠다. 열정을 품죠. 이게 동물과 사람이 다른 점이에요. 어떻게 동물과 사람이 같습니까?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서 썩으니까 다 똑같은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만드실 때 아담은 완전한 거룩함을 가지고 죄를 물리치는 능력이 완벽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에 불어넣으신 것은 단순히 육체적 호흡뿐만 아니라 영감, 영적인 또 창조적인 감각과 거룩한 감각을 하나님이
불 붙여주신 거예요. 마치 오순절날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사람들의 머리 위에 내려앉아 그들의 영혼이 성령으로 불탔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아담에게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성령의 불을 불어넣어 주셔서 온전한 거룩함을 가지게 하셨는데 아담이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인간들은 그 생명의 불, 거룩함의 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무슨 불만 붙었어요? 정욕의 불, 탐욕의 불, 쾌락의 불만 부글부글 타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 때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에 대한 열정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온몸을 불태웠죠. 목숨을 걸고 로마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불로 태워서 화형시키고 사자밥으로 던지고 톱으로 잘라서 죽이고 그랬지만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불태워버리는 생명의 열정을 가지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성령의 영감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의도를 특별한 방식이 없이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행할 수 있는 창조적 감각, 거룩한 감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은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수행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화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고 그래서 그 뜻을 우리가 열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생명이 된지라.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육과 영을 가진 온전한 조합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은 짐승과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졌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요즘에 사람들이 애완용 뭐 강아지, 고양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사랑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애완용 강아지나 고양이가 죽으면은 얼마나 애달파해요. 어떤 분들은 이제 같이 자기가 죽을 때 옆에다가 묻겠다는 거예요. 같이 땅속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만드셨을 때,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존재로 만드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짐승들과 똑같은 하급적인 아주 저급한 취급을 당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1절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솔로몬도 알았어요. 여기서 혼은 생명, 호흡을 말하는데 사람들의 생명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생명은 땅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십시다. 그렇게 말하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코웃음 치죠. 웃죠. 아이 사람이 죽으면 다 땅속에 묻혀서 없어지는데 뭔 천국에 올라가? 천국이 어디 있어? 다 동물들이나 짐승들이나 똑같이 우리도 죽으면 그냥 땅에 묻혀져서 끝나는 거야. 막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사람의 생명이 저 위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요. 대신 짐승들과 똑같이 사람도 죽으면 땅 아래로 내려가서 그냥 흔적 없이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그게 아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생명은 위에 계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짐승들은 죽으면 땅에 그냥 들어가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죽으면 우리의 생명, 속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 앞으로 가요. 우리 육신에 있는 생명이 다가 아닙니다. 육신의 생명은 썩을 수는 있지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호흡, 하나님이 주신
그런 영적인 생명은 다시 하나님에게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선한 자예요. 그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뭐 지나가다가 어려운 할아버지 뭐 좀 돈 좀 드리고 노숙자 이렇게 밥 한 개 사주고 어디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가서 뭐 선물 좀 주고 이게 착한 일입니까? 물론 세상에서는 착한 일이지만 선한 일은 아니에요. 정말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일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우리의 선하신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본받는 일이 바로 선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뭐 조금 착한 일 몇 가지 했다고 해서 나 착하지?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참에 인류를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실 때 태초의 아담의 모습인 완전한 육체와 완전한 영혼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속하시고 우리를 그의 형제로 예수님의 형제로 만드셔서 천국으로 다시 데리고 올라가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